안녕하세요. 오늘은 용돈 봉투를 만들어 볼 거예요. 색종이 한 장을 준비해 주세요. 원하는 색깔을 뒤로 가게 한 다음 세모 적기를 해주세요. 펼쳐서 한 번 더 해줄게요. 그리고 펼쳐줍니다. 여기 꼭지점이 중심 교점에 가게 접어주세요. 이 작은 세모가 위로 올라가게 돌린 다음 뒤집어 주세요. 여기 꼭지점이 여기 위로 가도록 접어주세요. 여기 중심선이 있는데요. 중심선을 맞춰서 꼭지점이 딱 올라가게 접어주세요. 그리고 뒤집어 줍니다. 작은 세모는 펼쳐주고요. 여기 접었던 선 보이죠? 여기 선을 딱 맞춰서 접어줄 거예요. 밑에 세모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접어주세요. 이런 모양이 됐어요. 여기 꼭지점이 여기 교점에 가게 접어주세요. 그리고 펼쳐줍니다. 조금 전에 접었던 선에 맞춰서 반을 접어주세요. 양쪽 꼭지점이 있죠? 두 꼭지점이 여기 세모 뾰족한 부분에 맞추도록 할게요. 이렇게 됐어요. 작은 세모를 살짝 펼쳐서 접었던 선을 다시 접고요. 작은 세모는 안으로 넣어주세요. 짜잔! 다 접었어요. 뚜껑을 안으로 쏙 닫으면 용돈 봉투 완성!